네. 안녕하세요. 박서봉 TV의 박서봉입니다. 베베따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이제 날씨도 무더워지고 이제 노기의 계절 찾아오고 이제 하체 기술이 굉장히 난무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준비해 본 거는 앵클락으로 템 못 받아본 사람들 모여라! 입니다. 모여라! 네, 그렇죠. 그래서 앵클락이 이제 어떤 건지 모양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꺾는 느낌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설하고 앵클락이 왜 걸리지 않고 왜 걸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 주세요. 자, 오늘은 베베따라의 발이 이제 주요 출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이 어디를 일단 공격하는 거냐면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발목을 밴딩 시켜서 당연한 거지만 이 발등에 있는 인대 이 부분을 공격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이 밑에 있는 아킬레스건 이 두 개를 같이 공격해 주는 게 이제 앵클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발등을 이렇게 꺾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이 발등이 꺾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 겨드랑이로 이 발등을 뒤로 이렇게 프레셔를 가해가지고 발등을 이렇게 뒤로 눕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체크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 발목이 옆구리 이 골반뼈에서 그립을 완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지금 겨드랑이랑 발등이랑 상당히 멀죠. 이 겨드랑이를 오므리면 왠지 이 사람 발을 딱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뒤로 누워보면은 프레셔가 굉장히 많이 안 생겨요. 발이 물론 빠질 수도 있고, 근데 발이 잘 빠지진 않는데 이렇게 비틀면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발이 빠진다기보다 이 프레셔가 잘 안 걸려요. 여기에 완전히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립을 잡으려면은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발목을 겨드랑이에 붙여놓고 그립을 감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요 옆구리 여기서 갈비뼈인데서 시작하지 말고 그대로 위에서 여기서 그립을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움츠린다는 느낌으로 딱 잡아주셔야 돼요.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공간이 있으면은 내가 1 누웠을 때 이 사람 발도 1, 내가 2 누우면 2, 3, 4, 5, 5, 6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공간이 많아버리면은 내가 1, 2, 3 프레셔 없고 그 다음 4부터 이렇게 프레셔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 발목을 다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겨드랑이 쪽으로 위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립을 완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가 겨드랑이 쪽을 붙인 다음에 그립을 완성시킨다. 이게 엄청 중요한 첫 번째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밀착하셔야 돼요. 자, 발 보시면은 이 내 손이 아킬레스건 부분에 지나가게 하시고 내 겨드랑이는 이 발등에 밀착되게 여기서 뒤로 최대한 밀착되게 이렇게 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잘못 거는 경우가 이 종아리 부분에서 이제 그립이 완성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이건 좀 과도하죠. 이렇게 잡는 사람은 보통 없는데 이제 좀 과도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꺾으면은 당연하게도 이 발목에 프레셔가 많이 안 걸려요. 왜냐면 여기 이쪽에 프레셔가 걸리거든요. 이러면은 상대방 발목이 뒤로 눕지 않기 때문에 발목이 잘 안 꺾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체크하셔야 될 상황은 종아리 부분에 그립이 있는 게 아니고 뒤로 밀착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맞물려야 돼요. 겨드랑이 쪽에 붙여서 그립을 하셔야 되고 앞이 아니고 뒤쪽으로 밀착하셔서 그립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셔야지 이제 완벽하게 공간 없이 딱 잡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체크하셔야 될 상황이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맥락이 비슷해요. 공간이 하나도 없으셔야 돼요. 공간이 하나도 없으셔야 되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손이 아래 방향을 향해 버리면은 이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공간이 막 생겨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 공간을 없애는 부분은 간단해요. 이 손이 이 안쪽 내 몸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게 옛날에 더 파이팅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처럼 안으로 안으로 최대한 들어가고 이 손이 최대한 이렇게 그다음 몸을 같이
이렇게 움츠려주면 어? 여기 공간이 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잡으셔야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그립을 잡아버리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손이 안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손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클래식 그립은 이렇게 딱 지나가서 아킬레스건하고 같이 데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그립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왓츠 그립, 시계 부분을 잡는 이 부분을 딱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굉장히 강하게 프레셔를 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추천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만큼을 더 올려주시는 거예요. 더 올려서 위에서 아래로 잡지 말고 아래에서 위로 딱 잡아주시면 굉장히 공간이 줄어들어서 앵클락을 더 강하게 걸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립은 개인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도복 잡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다양한데 일단 공간이 없어지려면 그건 똑같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올수록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맞아요. 요거를 생각하셔가지고 그립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은 굉장히 그립을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고 거기서 조금만 프레셔를 가해도 상대방한테 발목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발목을 일단 옆구리 골반에서 시작하지 말라 그랬죠? 겨드랑이 쪽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겨드랑이 쪽에서 시작을 해주시고 앞으로 전진하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발끝이 빠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뒤로 밀착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손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최대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위로 딱 올라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립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느낌이 어떠세요? 쪼여요. 그렇습니다. 쪼입니다. 네. 그래서 쪼인 상태에서 선호하는 그립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위로 들어올려서 도복이 있으면은 도복을 잡으면 한 손이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잡으셔도 되고 만약에 녹이 상황이라서 도복이 없다면은 이 상태에서 이 손목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감싸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저쪽으로 제 쪽으로 따라오면서 디펜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못 오는 장치 이 발로 딱 막아주고 두 다리 막아주면서 뒤로 살짝만 딱 제껴주시면 굉장히 강하게 상대방 발목에 프레셔를 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등장해서 주저리주저리 앵클락에 대해서 막 떠들어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TV의 박상훈이었습니다. 비비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약간만 이쪽으로. 이렇게. 내 쪽 방향으로. 그치. 호흡이 안 맞아요? 자, 그래서